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농종 회오 등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서유구 1835년 잣 호두차 봉수탕방 되어 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껍질 벗긴 잣 한 냥, 껍질 벗긴 호두 두 냥을 갈아서 고로 만들어 달인 꿀 반 냥을 섞어 보관한다. 매번 이전 정도를 식후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폐를 촉촉하게 하고 해소병을 치료한다. 매대 비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잣 한 냥과 호두 두 냥을 껍질을 벗겨간다. 2. 고로 만들어 달인 꿀 0.5냥을 섞는다. 2. 여기 3이네요. 3. 식후 끓인 물에 두 전 정도를 희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용 최한기 1830년경 잣 호두차 만드는 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잣과 호두 알갱이를 끓는 물에 담가 속껍질을 벗기고 반반씩 섞어 곱게 간 다음 좋은 꿀을 넣고 골고루 섞어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잣과 호두 알갱이를 끓는 물에 담가 속껍질을 벗기고 반반 섞어 곱게 갈아준다. 2. 1회 꿀을 넣고 섞는다. 3. 끓는 물에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